날씨가 따뜻했다, 추워졌다, 변덕을 부리는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어김없이 화사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인 오늘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지만 추위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고요. 낮부터는 볕이 내리쬐면서 예년 수준만큼 포근해지겠습니다. 단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에도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또 내일 일부 중서부 지역은 일평균 대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.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. 아침에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남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하늘에 구름이 양이 늘겠고요.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